바인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수신기 위에 보시면은 수신기가 달려 있는데 수신기 옆에 보시면은 조그만하게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이 작은 볼펜이나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.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합니다. 자, 그러면 수신기에 이렇게 주황색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수신기가 바인딩 모드로 들어갑니다. 이 상태에서 조종기, 스펙트럼 조종기 왼쪽 위에 보면은 바인딩 스위치가 있죠. 바인딩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종기의 전원을 켭니다. 손은 아직 떼지 마세요. 손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. 저 화면에 바인딩이라고 나오고 DSMX 22ms가 나오면은 이제 손을 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 불 깜빡깜빡 하던 게 가만히 들어와 있죠. 이러면 일단 바인딩은 완료가 된 겁니다. 자, 바인딩 완료하고 났으면은 이제 조종기 세팅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, 조종기의 오른쪽 스크롤 버튼을 눌러서 제일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시스템 셋업이라고 있습니다. 이쪽에 들어가셔서 이 채널 어사인 있죠. 채널 어사인 들어가시고 여기서 넥스트 들어갑니다. 그리고 5번 채널 A라고 되어 있는 거를 조종기의 좌측 상단에 있는 요 B, B 3단 스위치로 변경할 겁니다. 자, A 지금 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 방금 전에 B 스위치 한번 톡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B로 변경이 되고요. 자,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D 스위치 6번 채널은 한번 클릭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H 스위치 있습니다. H 스위치 한번 톡을 해주시면은 H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. 눌러주시고 이제 백 눌러서 빠져나갑니다. 다시 메인 페이지로 나왔죠. 이 상태에서 다시 스크롤 버튼 눌러서 제일 위에 보시면 서버 셋업이 있습니다. 자, 서버 셋업 들어가셔서 위에 트러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리버스로 변경을 합니다. 그리고 자, 지금 전부 다 까만색 요 점들이 전부 다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에일로론하고 러더를 리버스를 시켜야 됩니다. 여기서 에일로론의 커서를 두고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에일로론이 리버스가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러더 쪽에 놓고 클릭해 주면 러더가 리버스가 된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화면처럼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세팅이 된 겁니다. 이제 백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갑니다. 자, 세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시동해서 비행이 가능한데요. 이 상태에서 그냥 스로틀을 올린다고 모터가 돌아가진 않습니다. 방금 전에 우리가 할당했던 요 3단 스위치, 이 3단 스위치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0 위치로 되어 있으면 모터가 안 돌아갑니다. 이거를 1이나 2로 제끼게 되면은 모터가 돌아갑니다. 1로 제끼면 모터가 돌아가죠. 이 상태에서 스로틀을 올리면 이제 뜨는 거예요. 다시 모터를 끌려면은 이걸 다시 0으로 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혹시 기체를 날리다가 기체가 어디 불숲에 떨어져서 잃어버렸다 그럴 때는 방금 전에 우리 할당했던 H 스위치를 한번 제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비프 음이 들리면서 기체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